마침내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발표에 따르면 바흐무트 인근 3개 지역과 토레츠크 일대에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집결 지역이 형성 중이며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공격을 개시한 러시아 벨고르드주의 사정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또한 10개월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결국 러시아군에게 빼앗긴 바흐무트에서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흐무트 공방전에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은 러시아군 진지격파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선을 1.8km, 내륙을 따라 최소 1.2km 이상 전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 제5기계화여단도 바흐무트 외곽에서 러시아군을 성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네츠크 자포리자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다리우카, 네스쿠 치네, 스토로제브, 노보도네츠케 방향으로 5에서 10km 진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노보다리우카와 네스쿠츠네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예측 시나리오로 전해드렸던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남부전선 회랑 차단을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자유러시아 군단과 러시아의 용군단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는 노바야 타볼장카 마을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러시아 군단과 러시아의 용군단의 선전이 러시아가 본토에서 발생한 교전에 신경 쓸 여력까지 전부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를 막아내는데 투입한 덕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에게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뚫렸다며 총동원령과 함께 자신에게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오랜 시간 러시아군 수뇌부와 반목해온 데다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외신들이 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흐무트 공방전 이후 프리고진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붓는 통에 대려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황에 대한 프리고진의 부정적 전망이 심리전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시작되면서 온갖 채널을 통해 진격, 탈환, 점령에 대한 상반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증 속도보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정보가 쏟아지는 속도가 더 빠를 지경인데요. 이로 인해 전황을 파악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지난 2022년 9월 대반격처럼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주장에 따르면 다소간의 희생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주춤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어지는 바로 다음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최악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헤르손 탈환전이 벌어지던 지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노바카호우카의 댐을 폭파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전해드렸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 병력, 장비 모두 부족한 러시아군이 수공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이에 더해 폭발의 범인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목하면서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6일 노바카호우카 댐이 폭발하면서 전대미문의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드니프로강의 수위를 조절하던 노바카호우카 댐이 붕괴하면서 30개의 정착촌이 침수되었고 헤르손시 저지대는 사실상 수몰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소 4,000명의 시민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지금도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니프로강이 범람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도 상당한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하인데요. 헤르손시북은 드니프로강 강은 폭이 좁고 유속이완만해서 카누나 보무보트로도 어느 정도 도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강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도하가 불가능해졌고 이 탓에 헤르손 방면에서의 공세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드니프로강 동안에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도하를 막는 헤르손 전선에 1차 방어선이 날아가 버렸지만 애초에 명목군인 방어선이었던 만큼 큰 피해라 보기는 어려운데요. 오히려 졸지에 드니프로강이라는 든든한 자연 방어선이 더욱 강력해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부의 발표로는 노바카우카 댐이 폭파되면서 농업용 수를 공급받던 50만 헥타르의 농지가 수원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최소 42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2, 3년간 관계 농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서로 50km, 남북으로 80km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평야인 호남평야가 약 35만 헥타르, 그 중에서도 경지면적은 18만 5천 헥타르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농경지가 수해로 파괴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4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밀은 전 세계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곡물대국인데요. 이 막대한 생산량의 농지가 수해로 쑥대밭이 되었으니 전 세계에 지금보다 심각한 식량난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도래한 가운데 만에 하나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한동안 식품 물가가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요. 세계적인 대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바카우카 댐의 폭발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저수지의 수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져 이미 데드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아직은 괜찮은 수위라고 발표했지만 냉각수 저수지 수위가 11m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핵폭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로 정말 만약에라도 노심융해가 발생할 경우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발생할 텐데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에네르호다르는 물론이고 니코폴, 바실리카, 크리비리흡, 멜리토폴, 드니프로 등이 전부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방사능 낙진의 영향으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피폭지역이 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댐에 대한 공격은 전쟁 중에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이선이며 전쟁 범죄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현재 어느 나라가 댐을 폭발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영 수력발전회사 우크르에네르고도에 따르면 노바카우카 댐의 외벽은 원자폭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저장된 물의 어마어마한 압력과 유사시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댐은 상상 이상의 강도로 건설되는 게 보통입니다. 외부에서는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어도 파괴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댐 상부를 폭격으로 파괴하면서 이와 같은 대참사가 일어났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반면 뉴욕타임스의 공학 분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내부 폭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문이나 댐 일부분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노바카우카 댐처럼 완벽히 붕괴하려면 밀폐된 내부 공간에서 막대한 양의 폭발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건데요. 즉, 드네프로강 동안 자포리자주를 점령 중인 러시아군이 댐 내부 구조물에서 의도적인 폭발을 일으켰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국 백악관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태도지만 정황상 러시아의 소행임이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푸틴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할 생각인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여군 지원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만 명 이상의 여성이 우크라이나군에서 복무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여군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전쟁을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직전인 지난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군 내 여군 숫자는 무려 3만 7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 숫자가 약 20만 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병력의 15%가 여군인 엄청난 비율인데 상비군 병력에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대한민국 국군 내 여군의 숫자가 만 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의 여군 비율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는 독일 12%, 폴란드 7.5%, 러시아 4%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치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략하기 전에도 노르웨이, 스웨덴을 제외하면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전대미문이 사태가 터지면서 여군의 숫자도 폭증하고 있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전쟁 전 우크라이나군에는 여군이 전투병과에 소속되는 게 공식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출산을 담당해야 하고 전투를 치러서는 안 된다라는 케케묵은 소련 시절 사문화된 법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 기간 상당수의 여군이 최전선에서 적격수, 유탄수, 구급대원 등으로 활약했음에도 정작 공식 문서상으로는 취사병, 재봉병 등 비전투병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전투병과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요. 군복무를 해보신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병과에 따라 보급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철저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군대의 경우 병과와 인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총알 개수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도 5,000명 이상의 여성 병사가 제블린을 어깨에 짊어지고 러시아 군장 갑차를 파괴 중인 걸 감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군들은 오로지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에 자칫 전후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세에서 60세의 남성이 대부분 징집되면서 지하채광, 금속단조, 중장비노동 등 급여의 영역이었던 극한의 육체노동에도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성 노동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여성들이 대체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고한 국민을 강제로 끌고 와 전장에 내던지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인지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악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부디 노예가 되는 건 두렵지만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우크라이나 전쟁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